안녕하세요. 장한돈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우리 뱀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 운세를 먼저 보기 전에 삼진은 신축년에 나갔다 그래도 이민년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충살에 형살에 부딪히기 때문에 삼재바람을 타는 것 못지않게 운세에서 좀 부딪히고 갈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했어도 남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괜히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괜히 혼자 독박 쓰는 이런 운이 같이 따라오고, 괜히 관제구설 이런 운도 찾아오고, 괜히 싸움 구경하다가 내가 잡혀가는 이런 형국으로 운세에서 부딪히고 갑니다. 그리고 남의 똥 밟고 주저앉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이민년에는 좀 많이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몸수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또 금전으로 투자하는 거는 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피해 주시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얽히면서 괜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이민년수에 내가 만사를 조심하고 매사를 잘 살펴보고 움직이셔야지, 내 성격대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다가 내가 나중에는 더 힘든 일을 당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주위 옆에서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내가 그거 도와주고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진짜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민년수 전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이 삼재보다도 더 힘들게 운에서 부딪히는 운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민년에는 검은 호랑이이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이나 또 변화, 변동수 줬다가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괜히 난관에 부딪히실 수 있고 낭떠러지 떨어지실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또 부탁드리고, 될수 있으면 삼재는 아니더라도 동지가 지나면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꼭 홍수매기, 액매기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001년생 신사생분들, 신사생분들이 집을 떠나시는 운도 있어요. 집을 떠나 있는 운도 있고,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면서 내가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좀 외롭게 갈수 있고,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면서도 내가 일이든지 공부든지 하면서도 내 성이 안 차고 내가 하는 거에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좀 힘들게 가시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신사생분들은 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를 주시더라도 내가 편치가 않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새롭게 움직이거나 뭐 과를 편입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또 예체능 계통에 계신 분들, 내가 몸수가 조금 힘들 수가 있고, 내가 사고수가 있고, 이렇게 운에서 내가 좀 힘들게 인간 구설로 따라올 수 있는 운도 있기 때문에 예체능 계통 계신 분들은 몸조심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인연으로도 길게 가기보다는, 이쁘게 만나기보다는 내가 신경 쓰고 좀 사람 때문에 좀 가슴앓이도 하고 갈수 있는 이런 해기 때문에 우리 신사생분들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89년생 기사생분들, 우리 기사생분들은 직장에서 내가 일을 다 했어도 밥상 차려서 남을 주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도 빚이 안 나고, 내가 일은 다 했어도 구설은 내가 듣는 수에 운이 들어있고, 또 내가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사람 믿고 움직였다간 괜히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고, 또 내가 금전을 투자했다간 이 금전이 도막이 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투자, 투기 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내 성격대로 움직였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 보는 듯이 내가 참고 가셔야지, 내 성격대로 움직였다가는 굉장히 관제구도 부를 수 있고, 또 말싸움, 또 사람들 입설레 귀설레 이거로 인해서 괜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은 자리 변화 변동 안 주시고 내 하는 일 그냥 조금 힘들어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77년생 우리 정사생분들, 그나마 우리 정사생분들은 조금 나아요. 내가 사람의 입설레로 이렇게 좀 힘들게 갈수 있고, 부부간에도 부딪힐 수가 있고, 또 가정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 인해서 망신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도 내가
좋기보다는 인간의 풍파로 다가오고 인간 구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조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사생 분들이 특히 뭐 새로 시작을 하시거나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도 원만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원만하게 움직이겠지만, 사업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나 뭐 영업 하시면서 조금 힘들다고 좀 바꿔보든가, 아니면 완전 문서에 변화를 준다든가 하시면은, 내가 문서에 변동을 주면서도 내가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변화 변동 주시려면은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정사생 분들은 그래도 뱀띠지만 주위에 귀인운이 따라와서 나 힘들 때 풀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정사생 분들이 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찾아오지만 귀인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변화를 주시거나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급한 마음 먹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꼭 선생님들하고 상담해서 내분에서 잘 맞게 방향이랑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문서를 자꾸 움직이시는 것도 수에서는 약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잘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5년생 을사생 분들. 우리 65년생 을사생 분들이 그나마 작년 운에 운이 들어오면서 삼재바람 나가면서 좀 부딪히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요 끝바람으로 내가 몸으로 좀 힘들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내가 몸수를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전수는 또 풀리는 형국이에요. 내가 뭐 답답했던 금전운이나 뭐 영업사업에서 힘들었던 운에서 금전은 조금 풀리고 갈수 있는데, 내가 몸수로 부딪히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몸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자손으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요 가정사, 자손들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게 편안해질 수고, 일에서는 금전운은 좀 열리지만 내 몸수는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3년생 계사생 분들. 우리 계사생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내 몸수로도 좀 힘들게 가실 수고, 자손으로도 약간 풍파가 찾아오고, 괜히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관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금전으로 연루됐던가, 아니면 사람 속에서 인맥으로 연루됐던가, 괜히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관제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3년생 계사생 분들이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누구 걱정, 자손 걱정할 때가 아니고, 당신 몸수가 조금 힘들게 가실 수기 때문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고, 또 사람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수로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가 남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조금 피해 주시고, 우리 53년생 계사생 분들은 내 몸수 조심, 사람 조심, 그리고 요 관제로도 칠수 있고 또 몸으로도 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53년생 계사생 분들은 해 바뀌면서 이렇게 꼭 액맥이라도 해주고 가세요. 그래야 1년 몸수가 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41년생 신사생 분들. 41년생 신사생 분들은 그나마 조금 자손으로 힘들었던 거, 주위에 힘들었던 거를 조금 약간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어요. 조금 내가, 힘들게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문서로 인해서 좀 답답하고 힘들 것 같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는 수에 들어있고, 조금은 내가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부딪히는 것, 또 1년 12달, 또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금전수 손해날 수 있고, 괜히 내 몸수를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이민연수전에는 내가 삼재보람보다 더 강하게 내가 애군으로 부딪힐 수가 있고 인간 풍파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매사에 진짜 조심조심 또 조심, 진짜로 사람들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남을 도와줬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사를 특히 사람 조심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은, 관에 계신 분들은 괜히 뜻하지 않게 관제바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사람들하고 말다움, 입씨름으로 부딪혔다가 괜히 관제를 부를 수 있는 분도 같이 들어오고, 금전수로도 좀 힘들게 갈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